안녕하세요. 펀드데이트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이 틈새를 타서 안정형 자산인 채권이 작년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고금리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채권의 이자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만약 금리가 향후에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질 거다라고들 하는데요. 급격한 물가 상승 국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도 올해 채권, 신흥국 증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국채가 특별히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침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연착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심각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지 유효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내 채권 전망, 연간 전망 특집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이 시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옆에 모셨습니다. 채권운용본부 권태호 채권운용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한 말씀. 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에서 국내 채권 운영하고 있는 권태호 채권운용 팀장입니다. 진행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네.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뭐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셨을 거고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하셨던 부분들 제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최대한 쉽게 채권 투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 잘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또 화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맑은 하늘에 뭔가 채권 투자 올해 맑을 것 같다? 뭐 이런 기분도 듭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 부분 제가 앞으로 쉽게 좀 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이 올해 정말 핫할 것이다 라는 뉴스나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맞는지 그 배경과 함께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손꼽아서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이 시간 저희가 자세하게 좀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일단 첫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년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채권시장 변동성 커서 아무래도 펀드 운영하시는데 좀 고생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투자자분들 입장으로도 힘든 한 해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손실 때문에 좀 힘들으셨을 거고 또 대출 때문에 금리, 이자 부담 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하락하면 자체적인 이렇게 손실만 발생을 하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실생활에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채권과 밀접한 금리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작년에요. 금리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런 것이고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각 나라마다 이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좀 다른데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합니다. 모든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만기와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입점금리를 더해서 산출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기준금리가 3%이고 1년짜리 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4%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이제 만기 하루짜리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두 금리 간의 차이인 1%는 하루와 1년의 만기 차이, 그 만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돈이 묶이는 대신에 네. 1% 금리를 더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채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네. 신용도 측면에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산금리는 없는 셈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이제 네.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하면 그 예, 신용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산금리에 더해서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차트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유례 없이 빠르게 올렸어요. 보통 기준금리는 0.25% 단위로 움직이는데
작년에 미국이 0.75%씩 막 4번씩 올리고 그리고 한국도 거기 맞춰서 0.5% 그렇죠. 빅스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기도 네. 했죠.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다 모든 금리 다 오르는 거죠. 네. 그렇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물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뉴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물가 체크 안 하신 투자자분들이 없으셨을 그렇죠.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이 키워드였었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 연결고리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올리면 물가 잡을 수 있는 건지 물가와 기준금리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오르는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네. 보통 이제 통화량이 많아져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호황일 때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대출이 줄어들면서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 쿨다운되고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거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고요.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투자 자산에서 또 요구되는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고 돈도 묶이고 자산에서 손실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다운되고 그런 다양한 가격들,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들이 다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로 통화량을 관리해서 경기와 물가를 컨트롤하는 것을 저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금리를 올릴 때는 통화 정책을 이제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금리를 낮출 때는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긴축 정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왜 심해졌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맞아요. 궁금해요. 예. 저희가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활과 경제에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단적인 예로 저희 재택근무 많이 했었고,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면 격리가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네.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PC, 특히나 고사양 PC들이 많이 네, 필요해졌고, 네. 그리고 조리기구, 운동기구, 그리고 홈트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사무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반해서 네. 공장들은 저희가 출근을 못하니까 그렇죠. 문 닫기도 하고 가동이 중지가 되고 네. 그리고 물류 노동자들도 격리가 되고 출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올라가고.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실제로 2021년 말에도 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풀리고 물류가 다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정상화돼야 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물가는 네.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상품 가격은 예상했던 대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과 서비스 가격이 이제 물가를 받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림 이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 체크를 위해서 좀 가져오신 네. 거죠? 제가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보시면 2022년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공업 제품 가격들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비스 가격이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 예. 서비스 가격이 안 내려오는 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 숙박 쪽 물가가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바로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금리를 많이 내려서 완화시켜 놓은 통화 정책과 그리고
각종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각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예. 그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와 주거비용이 많이 상승해서 또 이게 또 물가를 인플레이션에 많이 또 영향을 주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지금까지 물가 상승에 대한 스토리고 이걸 이제 그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게 각국,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의지이고 목표인 거죠.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쭉 짚어주시면서 코시국부터 해서 우리가 역사를 쭉 들여다본 기분이에요.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우리가 체감하는 그 고금리의 압박 등 이런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말고도 금융시장에 어떤 연결고리로 영향을 주는가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작년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채권 시장은 저 채권 운용력으로서 작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네.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아실 수 있는데 채권 시장 최악의 한 해였어요. 그렇죠. 작년. 작년에 국채 한국 국채 10년물은 연초에 2.26%에서 예. 4.62%까지 무려 2.36%가 상승했다가 예.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 정도 더 내려온 상황이고 미국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네. 금이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진짜 변동성이 컸네요, 정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더 높은 수익률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거래들이 청산이 되기 시작해요. 흔히 저희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서 예. 이제 주식과 뭐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빠지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뭐 채권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 다른 자산 얘기는 빼고 네.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라는 지수가 있듯이 네. 채권 시장에서도 종합 채권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지수인데 네. 이 지수가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니 2022년에는 마이너스 5.8%를 기록했어요. 역대 최저의 수익률을 찍은 거죠. 지난 20년 동안 기준금리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어요, 사실. 차트에서 보시면 2005년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차트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 때가 기준금리를 올리던 때였죠. 그런데도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 빠르고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20년간 유례가 없는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리와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알고 계시다시피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채권 가격은 정말 뚝 떨어졌겠구나, 급락이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더 체감이 되는 것 같고 작년을 계속해서 복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연말에 있었던 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이뤄지면 연달아서 금융시장에 정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다행히 지금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 배경과 함께 채권시장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네. 언론에서 뭐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많이들 네.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에서 레고랜드를 조성할 때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채권시장에서 CP를 발행해서 2천억 원 정도 자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강원도가 이제 지급보증을 했고 그거 만기가 22년 9월 말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걸 못 갚겠다고 부도를 내버리고 네. 자회사를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가뜩이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냉랭한 채권시장에서 일반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부도를 내버리니까 이제 크레딧 채권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보통 크레딧 채권이라고 하면 네. 국가나 혹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아니면 보증을 한 선 채권이 아니고 일반 기업 그러니까 금융기업이라든지 은행 금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아니면 일반 사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네.
그래서 신용등급이 이제 가장 높은 기업들, 은행이나 공기업들은 이제 AAA, 아, AAA 많이 들어봤어요.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예. 그거보다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영업 환경이 어려웠던, 예를 들면 작년에 LG 디스플레이나 구조적으로 부채가 이제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설 회사나 조선 회사들이 주로 싱글 A 등급의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채권들이 있는데 지자체도 부도를 내는 바닥에 누가 이제 크레딧 채권을 사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크레딧 채권 거래가 자체가 안 되고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크레딧 채권은 보통 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금리 차이, 즉 스프레드가 얼마냐로 표시가 되는데 예. 그 스프레드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네. 9월 이후에 폭등을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렇게 많이 확대시킨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예. 한국전력이 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신문에서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항상 적자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연료비가 많이 상승하는데 전기료는 안 올리면서 예, 역마진이 심화가 되면서 적자가 커졌어요. 정말 안 좋았군요. 그 적자가 되는 부분들 전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죠. 보통 한 해에 4조 5조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인데 네, 네. 2021년 말에는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또 네. 10조 이상을 발행을 했고 작년에는 30조를 발행을 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등급의 공사채거든요. 그런 공사채가 30조를 발행해서 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공사들도 같이 올라가고 예. 그것도 그 등급이 더 낮은 이제 AA나 싱글 A급의 채권도 다 금리가 다시 따라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금융위원회나 이제 한국은행 정책 당국이 조기에 진화에 나서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네. 가동시키고 은행들로한테 이제 신용 채권들, 크레딧 채권들을 살 수 있도록 사줘라. 지원도 해주고 네. 시장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됐고 그 효과가 11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안정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표현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작년에 다사다난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바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팀장님? 올해는 어때요? 좋아지나요? 지금 11월 안정되고 지금은 괜찮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채권 요즘 없어서 못 산다.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투자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네. 제가 듣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럼 올해 정말 기대해도 될 만큼 채권 투자 좋은 성적이 나올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다른 자산들보다 채권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가셔야 되고 네. 올해 채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현재 시장에. 근데 아까 연도별 종합채권지수 차트를 네. 보셨는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수익률이 급격히 안 좋아지던 해, 그 다음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05년, 2017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려서 수익률이 네. 안 좋았지만 예. 그 다음에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2007년에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고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면서 채권 수익률이 좋아진 케이스고요. 2013년에도 미국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서 금리가 네. 크게 올랐는데 2014년에도 다시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이 좋아졌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네. 내년 채권 시장이 왜 좋아지느냐 진짜 궁금해요. 네, 말씀드려볼 건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아진다라고 하면 뭔가 그 통계에 맞게 반복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뭔가 더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좀 더 펀더멘털에 기초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차트를 보시면 예.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 자체는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이미 하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려갈지는 이제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예. 보통 경기가 빠르고 급하게 무너지는 걸 이제 경착륙, 네. 하드랜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예. 완만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상황을 이제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유도하기 위함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건 굉장히 파괴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도 세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게 나오면 경기도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아무튼 경기는 다운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러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는 올 4분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2024년도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거를 이제 채권시장에서 반영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경기가 올해 아무래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가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통화정책도 긴축적인 흐름을 멈추고 다시 인하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4분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흐름이 채권에 유리하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경착륙과 연착륙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느 정도나 둔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인하를 하냐 마냐, 인하하면 얼마나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세요? 얼마나 안 좋을까요?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이제 글로벌 성장률이나 각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숫자가 IMF에서 이제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성장할 거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이제 분기 단위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이번에도 1월에도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분기 단위로 발표를 하니까 근데 더 낮아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국내 기관들 중에서는 KDI가 작년 11월에 1.8% 전망을 했고 한국은행은 1.7%를 전망했습니다. 근데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이미. 평균적으로 이제 국내외 이제 IB들은 좀 더 안 좋게 보는데 한 1.4%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심하게는 좀 마이너스 성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하우스도 있긴 하고요. 예. 근데 이제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1%였고 작년이 2.6%로 지금 거의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 숫자에 비하면 경제는 상당히 많이 둔화되는 거다. 거죠. 그러나 다만 마이너스 성장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나 큰 리세션은 전제하고 있지 않은 거죠. 침체와 관련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차트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 또 준비해 오셨잖아요, 팀장님. 이것도 한번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일드 커브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리는 이제 만기별로 다르니까 네. 가로축을 만기 그리고 세로축을 금리로 해서 차트를 그리면 그게 일드 커브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네. 이제 말을 합니다. 보통은 이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평상시에 보통의 상황인 건데 지금 완전 뒤집어져 있는 거죠.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이제 높은 거죠. 높다. 보통은 장기가 성장률이 더 좋아야 하는데 그렇죠. 단기가 더 지금 좋다라고 이 상황은 거예요? 지금 정책 금리를 올리기가 임박했으니까 단기 금리는 이제 위에 있는 방면에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질 거니까 장기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1년짜리 금리보다 더 낮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드커브 해석까지 좀 도와주셨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둔화할 것이다 라는 그림을 말씀해 주셨고 이미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채권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차트를 보니까 주황색이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네. 하늘색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주식도 그러하듯이 지금 궁금한 게 미국채 금리가 저렇게 높고 한국채 금리가 좀 낮게 되면 단기만 봤을 때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권이 싸니까 그쪽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좀 수급 쏠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채권을 사는 게 맞죠. 그게 맞는데 어떤 두 국가의 금리 차이는 이게 환율에 반영이 됩니다. 굳이 이제 경제국가서에 나오는 얘기를 뭐 이론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 돈이 이동하는데 이제 제약이 없다라고 하면 금리 더 주는 나라의 채권을 사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더 높은 것도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늘 자국 채권이 아닌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이제 투자할 때는 환율이 해지된 수익률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국내 투자자가 미국채에 투자하려고 하면 예.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해지 비용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실제 원화로 환산된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한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미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낮게 나와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데이터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금리차가 한미 간의 금리차가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 시장에서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 WGBI라는 인덱스에 편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언론 보도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WGBI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고 이전에도 몇 번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정부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고 가능성도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기재부 발표로는 이르면 3월 아니면 늦어도 9월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WGBI가 뭐냐면 이제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국채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의 규모가 한 2.5조 달러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이 비중이 인덱스에서 한 2% 정도 편입된다고 하면 네. 단순 계산하면 한 500억 달러 정도 이제 원화로 계산하면 60조 원 정도 한국 채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잔액이 이제 네. 918조 원 가량 되거든요. 이 중에 외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82조 원,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이런 숫자를 감안하면 상당히 큰 규모의 수요가 유입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채권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식적으로 보면 안 되겠고 수급적으로도 WGBI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MSCI 편입된다 이런 네, 이슈랑도 네. 같이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유리함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3월, 9월 이 리밸런싱 결과는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포인트까지 좀 체크해 볼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에는 채권 시장에 정말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이미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봤을 때 아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채권과 관련해서 변동성 클 때 크레딧도 굉장히 좀 영향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크레딧 채권 쪽으로는 올해 투자 매력도 있을지 작년에 금리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올해는 어떤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지고 빌린 돈을 못 갚을 확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을 사려는 이제 수요도 많아집니다. 동시에 그래서 기업들 간에 이제 옥석가리기가 네.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채권 투자자가 기업을 보는 관점은 주식이랑 좀 다르게 성장보다는 네. 이제 안정성을 안정.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당장 이익이 나진 않지만 이제 담보가 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재무적으로 융통성이 우수한 회사 아니면 뭐 모회사의 지원이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재무 레버리지가 이제 낮은 기업들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채권들에는 수요가 몰려서 채권 금리가 되려 내려가요. 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익이 뭐 나긴 하지만 이익이 좋긴 하지만 자산 건전성이나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이나 모회사의 지원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뭐 소규모 기업 혹은 이제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서 약간 좀 위험한 보이는 기업들은 이제 발행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초기에는 이제 고등급 채권들, 아까 말씀드렸던 AAA 기업들은 채권 금리가 되려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지만, 저등급 채권들은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긴 하고요. 네. 그래서, 크레딧 채권 강세나 약세를 판단할 때. 그 옥석 가리기 할 때? 네. 판단할 때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프라이싱 한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 뭘 보냐면, 네. 회사채 AA- 등급의 3년 만기 채권의 이제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를 이제 금리차 스프레드를 보게 되는데, 예. 해당 스프레드와 기준금리 간의 움직임을 이제 차트로 그려보면, 기준금리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차트를 그려보면 사실 연관성이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렵네요. 예. 지금 차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그보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크레딧 채권의 언더밸류에이션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레딧 채권의 강세는 올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크레딧 채권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올해 유망할 수 있다. 그럼 올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채권 투자의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채권형 네. 펀드도 있고 뭐 ETF도 있고 그렇죠. 개인들이 직접 채권을 사기엔 좀 어렵잖아요. 채권 투자의 방법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뭐가 제일 좋은지 알려주세요. 네. 다들 뭐 아시는 방법들일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먼저 직접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팀장님? 그렇긴 한데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네. 2022년 초만 해도 개인들의 채권 보유량이 한 8조 정도? 8조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초 현재는 그게 한 27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이제 개인들이 채권 시장에 직접 자금을 들어온 게 이제 19조 원. 20조. 네. 네,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예. 엄청난 숫자죠, 이게. 근데 이제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긴 하고요. 채권은 이제 주로 장외시장에서 네. 부동산 거래하시는 것처럼 비슷해요. 중개인들 통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아. 네. 뭐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거래가 되진 않고 빠르게 거래가 되긴 하지만. 네. 근데 이 장외시장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보통 증권사에서 이제 리테일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채권 아니면 HTS를 통해서 이제 직접 주식처럼 이제 장내 시장에서 채권을 사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나온 채권들은 원하는 채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금도 잘 안 맞고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뭐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거나 뭐 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딧 채권의 경우에는 위험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하나 봐야 되고 안 좋은 채권을 비싸게 사실 수도 있고 네. 뭐 심하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원금 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세 목적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절약되고 선택의 네. 폭도 넓습니다. 네. 그럼 간접 투자라는 거는 제가 인지하는 그런 펀드 같은 건지 주식도 좋은 펀드 고르는 기준이 있긴 하잖아요. 지금 네네. 핫한 게 있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좋은 펀드를 고르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간접 투자의 방법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은 채권형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투자는 투자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투자 목적과 이제 니즈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 건데 네.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 채권형 펀드 라인업을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네. 단기, 중기, 장기로 만기별로 이제 네. 선택이 가능하고 네. 국공채에만 투자할 건지 아니면 크레딧 채권도 포함할 건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기를 고른다는 얘기를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투자하는 기간에 대한 만기를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네. 금리 변동성에 얼마나 노출시킬지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잔존 만기가 길면 네. 듀레이션도 길고
짧으면 듀레이션도 짧습니다. 근데 이 듀레이션이라는 건 마치 주식의 베타랑 비슷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가 많이 빠진다. 네. 즉 채권 시장이 강세가 될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펀드가 유리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예. 금리가 내려갈 때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는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채권은 또 이자를 주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금리 등락에 영향 안 받고 이자 수익만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듀레이션이 낮은 단기 펀드를 고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로 원하시면 중기 펀드 이렇게 고르시면 취향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레딧 채권이 좀 위험하다, 신용도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공채형으로 표시된 펀드들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고르기 힘들고 나는 뭐 어려워, 나는 뭐 한국 채권 시장 전체 투자하고 싶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있어요. 종합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보시면 좋습니다. 테이블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국내 채권 아니고 해외 채권도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형 펀드가 있고요. 또 단타 매매나 투자 타이밍을 본인이 직접 고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저희 타이거 채권형 ETF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맞게 좀 더 유동적으로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네. 채권 관련된 여러 투자 상품들이 저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미래세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 만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이자도 내가 볼 거면 이 금리보다는 이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그 기준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본인 스타일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유행한다던데 하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꼼꼼히 보시면서 이 미래에서 자산운용 채권과 관련해서 상품 많으니까요. 검색해 보시고 하나하나 특징 보시고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고 주식만 하셨던 투자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추가적인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팀장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정말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한 해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남겨주시고 떠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채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투자 성공하시고 꼭 좋은 수익률로 올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별같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에 또 변동성을 키우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나와주셔서 한 번 더 이야기 이렇게 강의처럼 풀어주세요. 아,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펀드데이트에서 한 번 더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올해는 정말 채권 투자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의 키워드로 오늘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전망이 강력하지만 경기 둔화 정도에 따라서 올렸던 금리를 서서히 내리고 이로 인해서 채권 투자는 매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안에서는 미리 작년부터 어느 정도 채권으로의 머니 무브도 조금씩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 채권 투자 방법을 공부해서 내 전망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펀드데이트 연간 전망 특집 국내 채권 시장 전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